끝까지 자기들이 잘했으니까, 어? 그 아니 욕 두 마디 했다고 나를 지금 징계한다고 저 그렇게 방방 뛰고 그것도 왕따 가해자하고 한패가 돼가지고 학교가 그래놓고 나한테 끝까지 지금 나를 협박을 하는 거예요? 협박이 아니고 그건 협박이잖아. 뭐 징계위원회에서 알아서 한 다음에 지금 엄연히 강지연이랑 그 학교가 처벌 대상이잖아. 강지연이가 처벌 대상이잖아. 그거는 뭐 나중에 그 인권센터에서 본인이 그 정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김은식 선생님한테 이메일 보낸 것까지 내가 인권센터에 보냈는데 내가 한 거는 무시한대요. 그 결정은 당신들이 보냈잖아. 그러니까 나는 나이 먹어가지고 어 나이 50 60 다 돼가는 사람이 학교 와서 공부하는데 애들한테 왕따 당하고 어느 놈 하나 인사하는 놈 없고 어? 아니 왜 상관이 없어요? 그게 상관이 있는 거지. 그러니까 지금 본질은 빼고 지금 내가 욕한 것만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잖아. 학생들이 나를 왕따를 시켰고 어? 선생들도 뭘 해도 나한테 말을 불편하게 돼. 내가 오죽하면 김해시청에다 SOS를 쳤어요. 응? 그러니까 이제 김해시청에서 뭐라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뭐야? 김해시청하고 학교 인정하고 상관이 없습니다. 김해시청이 학교 인정이 어떻게 상관을 하십니까?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. 대기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? 내가 그 학교에서 당하는 게 내가 감당하기 힘들어서 어? 김해시청에다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. 아니 지금 대기 지금 말을 못 알아듣잖아. 자 그럼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기도 그럼 전화 끊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뭐 꼭 하면 이딴 식으로 전화를 끊는다고 그래. 아까 그럼 내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라고 해. 내 입장에서. 아니 지금 대기 대화가 안 되는 거야. 댁들이 인제대학교가 대화가 안 되는 거라고. 어떻게 하면 대화가 아니 뭐 학폭이니 뭐지니 막 그렇게 난리 떠드는데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했는데 지금 학교에서 지금 탐탐하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? 아니 집단 따돌림 한 가해자는 인권센터에 신고를 하고 그 내가 분명히 내가 어, 저기 얘기를 했는데도 그건 개무시하고 어? 자기들이 잘났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게 없네요. 왜냐하면 그거는 지금 본인 얘기만 들어서 아니 본인 얘기 그러면 지금 들어야 되고 인권센터 얘기도 제가 들어야 되고 다 해야 될 부분인데 아니 그럼 내 얘기라도 귀담아 듣고 그 다음에 인권센터 얘기를 듣든지 저기를 하든지 하라고요. 아니 본인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데 자꾸 엇박만 이러시니까 무슨 대화가 됩니까? 지금 얘기를 안 들으니까 내가 엇박질렀어요? 아니 본인 이딴 식으로 하니까 내가 온상 내 말을 안 듣자 그러면 자꾸 엇박을 이러시는데 무슨 대화가 됩니까? 그게 이게 지금 엇박이에요? 그쪽에서 귀를 닫고 있으니까 내가 답답해서 여기 온상이 높아진 거지? 아니 온상이 높은 게 엇박 아닙니까? 엇박이 뭡니까? 온상 높이는 거 아닙니까? 그게 엇박이에요? 지금 대금 말을 조닌조닌 한다고 해서 나를 지금 협박하고 있어. 그럼 말만 뭐 저기를 하면 그거는 뭐 저긴 줄 알아요? 대기 그렇게 전화 받는 게 나를 약 올리는 거라고. 약 올리는 게 아니고 절차. 약 올리는 거야. 무슨 절차를 얘기를 해. 그러면 사람하고 통화를 하는데 절차 없이 그냥 마음대로 얘기해도 됩니까? 앞뒤 없이 그냥 마음대로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? 얘기해봐요. 얘기해봐. 내가 작년에 저기 할 때 카톡에 질문한 거 대답 안 하고 내가 그것도 캡처해서 내가 인권센터에 보냈을걸요? 근데 그런 거 다 그 무시했잖아. 무시한다고 아예 결정문에다 내 얘기는 안 쳐준대. 그러면 개인 간에 왜 개인 간의 다툼이야? 나는 학교에서 공개적으로 당한 거고 내가 유튜브에 욕한 건 내 개인적으로 개인 유튜브에다 욕한 거예요. 그거를 왜 학교에서 간섭을 해?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해요? 그러면 학교에서 아니 실명을 하든 말명을 하든 왜 실명을 말 못해? 그러면 실명은 당연히 얘기를 해야지. 아니 강지연이를 그렇게 왜 보호를 하냐고 그렇게 막 보호를 해요? 보호가 아니고 그건 보호잖아. 보호가 아니죠. 아니 내가 실명으로 얘기하든 어쨌든 내가 개인적으로 한 건데 댁들이 왜 간섭하냐고. 그러니까 아니 대화가 안 되는 건 댁들이라고. 아 그러니까요. 대화가 대화가 안 되잖아요. 대화가 대화가 안 되는데 말씀 계속 하지 뭐 합니까? 그러죠. 아니 실명으로 하든
하고. 뭐 어쨌든 간에 그래 그거는. 그리고 왕따 한 거는 이봐요. 왕따 한 거는 그 다 잘한 거고, 내가 실명으로 욕한 거는 그건 안 되고, 그게 무슨 저기 지금 저기 그 행패예요? 무슨 억지야? 그건 억지예요. 학교가 나한테 지금 억지를 부리잖아. 일단은 법안 쪽은 제가 다 나중에 위원회한테 설명을 드릴게요.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다 얘기 들었으니까 그 외에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? 그리고 내가 지금 신문고에다 위원회 명단 이제 보내라고 그랬어요. 보내주세요. 아 그거는 뭐 나중에 저희가 위